주만지 볼 거예요. 주만지. 주만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응.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까지는 놀기로 했어요. 왜냐면 오늘 바빴으니까요. 근데 밖에서 또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영상 보시죠.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지금 해야죠. 네. 또 오늘 지금 마지막 만찬이에요, 지금.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주만지 보셨어요? 주만지, 저희 주만지 볼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 지금 2. 아 진짜 맛있겠다. 치킨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마지막 만찬, 마지막 치킨. 이거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바야.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꼬시면 안 돼. 뭐 야식은 안 먹어? 분식이 안 먹어?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이런 거 안 돼. 언제까지? 내 생일까지. 아 나도 촬영할 텐데. 그렇다. 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나도. 우리의 다이어트를. 아직 아니야. 우리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우리 오늘 근데 많이 안 먹었어. 햄버거 한 개밖에 안 먹었잖아. 샌드위치 한 개랑 당근 케이크 조금이랑 에그타르트랑 도넛이랑 많이 안 먹었어. 저 원래 진짜 밤에 안 먹잖아요. 맞아요. 전 야식 진짜 없어요. 8시 이후로 잘 안 먹어요. 지금 현재 시각 9시 37분. 결혼하고 처음일걸 거의? 거의. 아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따라? 제가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 살 뺄 거예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혼하고 3kg가 쪘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 말을 들으신 것 같다고요? 못 들으신 걸로 하세요. 네. 너무 행복하네. 누가 그러더라. 다이어트는 자기가 불행한 만큼 빠진대. 다음은 양념을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을 먹어볼까요? 어? 양념은 쑥국매. 아까 나 이렇게 아 쑥각이 나 있구나. 응. 뜨거워. 양념 뜨거워. 이게 엄청 빨리 왔거든요? 진짜 30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끈적끈해. 응. 원래 교촌프라이드 먹을까 이거 먹을까 고민했는데 얘가 1등인데? 그래도 뭔가 예인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근접한 건 없었어. 응. 찾기 힘들어요. 그 정도까지 근접하는 후라이드. 맛있다. 아, 다이어트 근데 전날 이렇게 먹어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자. 아니면 또 막 합리화한다고. 이럴 때까진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앞으로 치팅데이를 가지면 안 돼. 가지 말자. 근데 오늘은? 오늘은 치팅데이. 아주 합리적이야. 응. 요즘에 자꾸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편도가 약간 부었나 봐요. 근데 먹을 때 안 아프거든? 그래서 계속 먹게 된다? 나도 채널에서 그냥 이런 영상 만들까? 야스레. 아니 우리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 먹으면서 보는 거?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으면서 보는 거야. 응. 어떠세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 행복하다. 보리차 먹는다 그랬는데. 아까 고민했잖아 우리. 이거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왜 고민했어? 그러니까 왜 고민했어? 이거 봐. 후라이드 이제 주조각밖에 안 남았어. 그래? 다리가 맛있어. 야 양념 맛있어. 양념 맛있지. 난 벌써 다리 하나 요거 하나 후라이드까지 갔어. 빠른데? 내일은 다이어트 첫날이니까 빨리하게 하면 되겠다. 청소하고 해야지. 우리 청소기 언제 고쳐지는 거야? 아 지금 청소기가 고장나가지고 AS 맡겼는데 지금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넘었어. 이거를 이걸로 먹는 거랑 이걸 이렇게 찍어 먹는 맛이 너무 달라. 해봐. 나 지금 양념을 즐기는 중이야. 그래? 이거 먹으면 내일 1kg가 떨어질 텐데 괜찮아. 내일 빼면 돼. 올해 목표? 55kg 되기. 이거 먹으면 내일 62kg가 되겠지?
아니 6kg 빼나 7kg 빼나. 그래. 내일 1kg 찌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갈 수 있어? 어? 지금 잠깐 시간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네 집 갈 수 있어? 아니?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네 할아버지 보면서 인사했어. 어... 같이 아침 먹어야 돼. 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먹기는 가능. 먹는 건 거지 가능. 그놈의 먹는 거 그냥. 보세요. 뭐야 새우도 익혔어? 네. 너무 쬐끔해진 거 아니야? 쬐끔해졌어. 오빠 오리 한 입 먹어봐도 돼? 오리는 먹어봐도 돼. 새우는 조금이니까 안 돼. 어머머머. 어머. 먹어봐.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 치킨을 먹은 대가로 먹는 월남쌈.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일 줄 알았지만 리필 다 먹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도시락이요. 내일의 도시락. 오빠가 해주는 월남쌈. 오빠가 내일 제 도시락 월남쌈 해준대요.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집에서 먹을 거지만요. 요즘에 요리에 맛이 들렸어요. 월남쌈. 물에 담궈서. 이거 월남쌈 하나로 되는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해요, 돼요. 네, 일단 믿어볼게요. 과연 도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싸줘요. 응. 갑니다. 아, 모양이. 어, 그래도 성공했어. 새우가 삐뚤삐뚤하죠. 이거는 초보자의 솜씨예요. 와, 그래도 잘 떠요. 아마추어인데. 이게 월남쌈 좀 찢어졌어요 여기. 그 강조하지 마세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좀 여기 이렇게 좀. 아니 사람들은 몰라 찢어져. 그렇게 안 하면. 찢어져. 이번에 오리? 오리. 오리는 더 고난이 돼요 사실. 왜냐면 좀 각졌거든. 어, 이번 거 불안하죠? 아니죠. 아까보다 안정적이죠? 실패할 것 같은데요? 그 입에 넣으면 돼요. 이 실패한 건 먹으면 돼요. 좀 먹어보세요. 어때? 고기를 먹으려면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꼭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터졌어요. 또라뇨! 또 터진 걸 수습하고 있는 도님. 그렇게 해도 맛있어. 월남쌈 패고가 두 개면 맛있지 뭐야. 맛있지 뭐야? 눈치 봐! 바로 눈치 봐!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신 있어? 응. 월남쌈 짬밥이 있는데. 짬밥 있지. 자, 올렸죠? 네. 할게요. 에? 흔들리는 전공. 자, 비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성공했어요! 빨리 찍어, 빨리! 드디어! 빨리 찍으세요! 빨리 저, 찍어, 빨리 찍어! 완벽해요! 와우!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는 오늘 우리가 먹고 여기다 다시.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다시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비법으로 잘 싸는 방법 알려주세요. 월남쌈을 두 장 깔고요. 이거 이렇게 깔고, 여기다 재료를 다 넣으세요. 새우를 여기다가 두 개만 이렇게 까세요. 그 다음에 야채를 이렇게 말아주고 먼저 이거를 아이스페퍼 이렇게 말아줍니다. 와 성공이다 이것도! 새우 위로 지나가죠? 요입니다! 아! 자 이렇게 그 두 개 완성. 여기 이렇게 완벽한 월남쌈이 이제 다 준비됐고요. 이것은 내일 저희의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패한 것들은 여기 있어요. 아니 거기 있었어? 나 어디 갔나 했네. 자 이제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볼까요? 얌. 어떻게 해? 내가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배추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큰 배추부터 꺼내. 깻잎을 이렇게 깔아. 그 다음에 소고기를 이렇게 깔았지. 응.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작은 배추 쭉 한 6층 뭐 5층 6층 이렇게 쌓으면 돼요. 네. 자 벌써 딱 봐도 사이즈 안 맞아 보이지만 이렇게 뒤집습니다. 네. 4등분 하면 될 것 같아. 네. 거침없이 씩씩하게 강단 있게. 하지만 조심해서 이렇게 단면이 여기 올라오게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이파리 부분이 있죠. 이파리 부분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파리 부분이 바깥으로 가야겠는데? 몰라. 자 이렇게. 와 예쁘다. 한 개 더 해야겠죠?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고기 절대 안 남겨. 다른 건 남겨도 고기는 남길 수 없지. 다른 건 몰라도 고기는 다 먹어야지. 맛있겠다. 이 정도면 된 거 같죠? 네. 뒤집어! 옆! 잘라! 이복게도 잘 된 거 같아. 그래? 실력이 쌓였네 선영이가. 와. 딱 맞아. 미쳤다. 너무 예쁘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다가 팽이버섯을 넣나요? 팽이버섯을 이렇게 싹 올려주고. 이 신선한 청경채를 이제 먹어 먹읍시다. 네. 따르다르따. 맛있겠다. 딴따라라. 딴따란딴. 저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달걀도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실패한 월남쌈 먹어보자. 그래. 그러면 오리부터 먹어볼까? 내가 실패한 거, 오빠가 실패한 거. 저 터진 월남쌈. 모양은 엄마냐고 맛있네. 뭐 얼굴이 말하는 건지 모양이 엉망이라는 게 맛있네. 모양은 엉망이에요. 맛있네 있네요. 여기에 새우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실패한 거 성공한까지 포함해서.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그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씩 한 개씩 건져 먹으면 돼. 우와! 먹을 올라오죠? 배고파요 너무. 빨리 먹고 싶어.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금방 익어요 얇으니까. 태비 틀까? 응. 그리고 생생정보 좀 봐줘야 되거든요. 밥 먹을 땐 봐줘야죠. 생생정보 좀 꼭 봐줘. 지금 시작했어. 국물만 살짝 먹어보자. 우와 좀 싱거워? 소금 좀 줄까? 너무 맛있어. 우와 줄이자 줄. 맛있어요. 와 이런 날 딱이다. 오늘 엄청 추워요. 아까 나갔다가 귀가 꽁꽁 얼었어요. 진짜 영하 15도였어요 오늘 같이 다이어트하면서 추운 날 이걸 드세요. 먹어볼게요 그러면. 네. 우와 이렇게 먹는 거야? 뜨겁지? 뜨겁지? 응. 앞접시 갖다 줄게. 맛있어요. 이 소스가 너무 맛있고. 와 달걀 빨리 해야 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달걀을 찍어볼게요. 이 소스 찍어서 여기다가 먹어보세요. 저는 반대로 얘부터 넣습니다. 괜찮아? 진짜 맛있어. 거의 기절이야. 미쳤나봐. 와 나 이런 다이어트면 난 평생에. 달걀 노른자 똑똑했다. 그래. 이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네. 너무 맛있네. 만들기도 좀 편한 편이에요. 우리 그때 치킨 먹었잖아. 마지막 만찬으로. 마지막 만찬 안 해도 됐어. 여기다가 소주 먹으면 돼. 똑같아. 소주 먹으면 안 되죠. 마지막 만찬이니까. 김치 요즘에 사나. 이런 한식이야. 아 올해 다이어트 이거면 10kg 마이너스 갑니다. 빠지는 거 맞아요 이거 먹으면? 내일 몸무게 재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61.4kg였어요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결국 소금을 치는 아저씨.
다이어트인데 소금을 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 맛있어서 뜨거운데 막 먹게 돼. 맞아. 심히 먹어. 입대 된다 또. 뜨거. 조심히 먹으라고 말한 지 몇 분 지났다고. 이게 썰다 보니 고기 이런 게 있네. 배추에 비해서 아쉬운 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고기가 있거든요. 샤브샤브 한번 해볼까요? 동해바다로. 근데 살 몇 킬로 빠졌을까 궁금해. 그렇게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고객이 피디오 사장님. 한 장씩. 아주 잘 잡수시네. 아유, 여기 사장님 맛집이네. 사장님 여기 몇 년 하신 거예요? 전쟁 직후에 시작해가지고. 부부싸움이신가요? 난리도 아니었어. 맛있다. 맛있으니까 별소리가 다 나와. 헐. 오 마이 갓. 노.